광주 독립영화관이 개관 100일을 맞았습니다. 침체됐던 지역 영화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평일 낮 40여 명의 관객들이 광주 출신 독립영화 감독의 작품을 보러 영화관에 모였습니다. 개관 100일 동안 모두 36편의 국내 독립영화를 상영한 광주 독립영화관입니다. 이번이 광주 독립영화관 8번째 방문인데 기존에 이제 그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영화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관람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운영 등으로 위기를 겪었던 지역 영화계가 광주 독립영화관 개관을 계기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아주 공신력이 있는 영화제에서 지역 감독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영화인들이 앞으로의 영화 제작까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들의 아지트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1,400여 명의 관객이 찾은 광주 독립영화관은 청년 영화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이 생김으로써 지역 영화인들이 자기 작품을 더 상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오는 20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시네마테크도 광주 독립영화관과 함께 지역 영화 산업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저희 이제 시네마테크에서 실험 영화 상영을 하면서 교육적인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광주에서 역동적인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침체기를 맞았던 지역 영화계가 광주 독립영화관 개관 이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